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.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당시에 전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였었죠. 대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황병준 기자,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에서는 이제 대구가 전국에서 선두권으로 그렇게 보이네요. 네, 대구 두산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대구 투표율 62.1%입니다. 오전 내내 1위를 달렸고 여전히 선두권입니다. 투표율이 낮았던 사전투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. 이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를 잘못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든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추가 소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. 대구의 8개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와 달성군이 투표율 1,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대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과 비슷한 77%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의 투표 열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대구 두산동 제1투표소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.